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기의 수락과 김세일입니다. 네, 가요대전 준비 소감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사실 작년에도 참가를 했었는데요. 제가 인기상 탔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도 그냥 좋은 추억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1등을 한다면 혹시 1등 대 인기상 어떤 걸? 저는 무조건 인기상만 보고 오기 때문에 인기상 선택하겠습니다. 그래도 1등을 한다면 네. 상금으로 어떤 걸 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응원하러 와준 저희 후배들 그리고 서울에서 또 여기까지 왔던 여자친구랑 함께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동물바이오헬스학과 다니는 22학번 권다연입니다. 가요대전 준비하면서 어떠셨어요? 되게 여러 일들이 겹쳐가지고 되게 준비하는 기간이 좀 짧았었던 것 같아서 되게 긴장해가지고 조금 연습보다 못 부른 것 같아요. 1등을 한다면 상금을 어디에 쓰고 싶으신가요? 저는 엄마한테 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를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한 말씀 하고 마무리할게요. 엄마, 내가 꼭 1등은 못해도 이 3등 정도 하면 맛있는 거 사줄게. 사랑해. 제일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건축학과 2학번 김윤주입니다. 저는 호텔 경영학과 24학번 김지민입니다. 가요대전 준비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공간에 다 이렇게 앉아있을 줄 몰랐는데 솔직히 조금 긴장했지만 다들 후레쉬 켜주시고 해서 너무 예쁜 모습 봐서 오늘 너무 뜻깊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이 기회가 있다면 다시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내년에는 조금 더 신나는 곡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만약 1등을 한다면 상금을 어떻게 쓰고 싶으신가요? 상금은 아마 저희끼리 나눠도 되지만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뭐 장비 구입이라든지 그런 두 분 거. 같은 동아리죠? 네. 네, 같은 동아리. 동아리 혹시 어떤 동아리? 저희 동아리 TT세라고 합니다. TT세 홍보 한번. 저희 TT세 동아리는 지금 31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는 보컬 동아리로 이제 저희 밴드는 아니고 목소리로만 노래하는 동아리입니다. TT세 파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콘텐츠 창작학과 24학번 전현준입니다. 가요대전 준비한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원래 제가 드럼인데 보컬을 지원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한풀어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혹시 밴드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이프입니다. 만약에 1등을 한다면 상금을 어디에 쓰실 예정인가요? 이프에 절반 기부하고 제가 쓸 생각입니다. 그러면 절반에 기부할 이프에게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동아리 이프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그러면 이프 화이팅 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이프 화이팅!